아니 본인이 준비한 거 아닌가? 막내. 아 그래. 예, 예, 예. 진행 역할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최강의 주장은 누구냐? 네. 아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캡틴 주장 캡틴. 완장 그 반대항 축구할 때도 그래서 야 누가 주장 완장 될 거야? 이거로 좀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주장이 주는 임팩트가 있어 원래. 얼마 전에 사커비 대회 때 네. 제가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거기에 나섰죠. 우리 걸레 수비를 보여줬죠. 맞아요. 우리가 막 머리로 이렇게 하던데. 경철이 걸레 같은 새끼. 형철이는 네. 걸레야. 이마에도 칭찬 갔어요. 걸레 형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강의 주장은 누구냐 시간입니다. 이건 뭐죠? 아 네, 수빈이 형도 이거 처음에 이거 하셨잖아요. 아~ 그때 나 망스멜 들었던 거야. 맞아요. 이거 이제 내가 하면 안 돼. 난 그래서 네. 안 하잖아. 자 최강의 주장. 아 이게 모든 주장들을 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때그때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장들 그 후보군들도 마련해서 계속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주장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솔직히 영원한 캡틴. 홍명보. 홍명보. 영원한 캡틴. 어. 역시 이제 A매치 주간이어서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주장 박지성. 박지성. 아. 저는 제가 은퇴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사네티. 아, 사네티. 그때 관중이 난입했어요. 와. 사네티. 근데 사네티가 너무 이제 슬퍼서. 그때도 마지막까지 달래면서 보내는 그 모습.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다. 네. 존나 쩌는 주장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네티도 베니테즈 욕은 참을 수 없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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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강의 주장, 최고의 주장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7명. 우리가 7명 좀 생각해보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7명이 딱 나왔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최강의 주장 네.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나온 주장들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내 최고의 주장은 어떤 이런 선수다. 그러면 이제 쫙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역시 종윤이 형이 은퇴 경기를 중계하신 사비 하비르 사네티. 네, 사네티죠. 이게 네. 진짜 위대한 주장이고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축구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맞아 맞아. 그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드리아노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좀 더 케어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가장 좀 이런 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실 뭐 언론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가식적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정말 찐이야,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풀어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국적의 선수가 타 리그에서 넘어온 경우에는 맞죠. 주말마다 저녁 식사 자리를 항상 만들어서 적응하는 데 도움 주고 이런 것도 다 했대요. 그러니까 팬들은 좋은 주장 있으면 팬들이 되게 듬직하거든요. 그럼요. 맞아. 우리 주장님이 리더인데 뭐라도 해줄 것이다. 네. 선수들 공격 이끌어주고. 근데 만약에 이러고 난 다음에 축구를 못해. 그럼 사람들이 기억표를 안 합니다. 맞아요. 아니,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만약에 축구를 못하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 본업에 충실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이랬는데 막 이런 거 했어. 근데 축구를 존나 못해. 그러면 축구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맞아. 주장에서 순식간에 그냥 분위기 메이커되고 그래. 축구나 잘하지 뭐 저러고 있냐 이게 돼. 같이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저 사람한테 리더십이 느껴질까? 권위가 난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네티는 축구도 잘했어요. 잘했죠. 최고의 오른쪽 백백입니다. 필요할 때는 왼쪽도 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네티의 경우는 특히 주장 완장을 착용했던 시간도 주목하는데 호나우두의 다음 주장이었죠. 근데 호나우두가 99년도부터 이제 막 무릎 부상 많아지고 그치. 경기를 못 뛰던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 사네티는 거의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주장을 착용했던 건 2001년부터의 일이었고 인테르 소속으로 16개의 트로피 이 중 15개를 주장으로 거머쥐었다 했죠. 이탈리아 팀 최초로 트레블을 달성한 주장이라는 점.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장은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스티븐 제라드의 경우는 요즘 히피아의 후임. 요즘 세대의 주장하면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하나가 저는 제라드예요. 물론 은퇴했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지만 내 머릿속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리버풀이 암흑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제라드의 존재 때문이다. 맞아요. 제라드가 주는 그 임팩트가 있어요. 여기 딱 완장을 차고 있을 때 그 모습. 그 감독으로서 잘하는 거 보니까 역시 주장 때의 리더십이 리더 때 리더의 네. 느낌이 있나 봐. 이 리더십 자체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감독으로도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 리더십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정말 타고난 능력이면서도 본인에 대한 본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 그럼요. 이게 남한테 존중받기가 정말 힘드니까. 힘들지. 그렇죠. 근데 제라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제라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스탄불의 기적이죠. 꼬여놓고 팬들을 절대 고개 이렇게 뭐야 내리지 마라. 오여라. 우리 오여서 3대1 상황이지만 계속 쫓아가야 그치. 된다. 계속 이렇게 팬들을 응원에 독려하고 선수들에게 계속 박수를 쳐주고 하면서 3대3의 무승부 그리고 승부차기에서의 역전 이걸 이끌어낸 게 주장 제라드였죠. 진짜 멋있어. 제가 근데. 그때 제라드한테 깜짝 놀랐던 건 당시 라파가 안첼로티는 그 서진호 씨, 세르지뉴를 교체 투입하면서 크로스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서. 근데 라파가 제라드를 그쪽으로 옮겨요. 나는 근데 제라드가 그 자리에 서는 선수가 아니잖아. 어떻게 막을까 했어.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 제라드가 그 자리에 가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다. 축구 지능이 대단한. 그 경기에서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보는 재미가 거기도 있었다고 봐요. 측면, 중앙, 중앙도 모든 역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풀백까지 워낙 멀티로스의 장점도 보여줬던 스티븐 제라드인데 이 선수는 이제 12년 가까이 리버풀 주장직을 역임해서 리버풀 구단 역사상 최장 시간 주장에 그래요.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예. 역시 A매치에서도 보통 200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부주장 뭐 존 테리나 퍼디난다 같은 선수들이 주장 안장을 착용했는데 퍼디난드가 남아공 월드컵 때 부상을 당하면서 이 월드컵 때부터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 브라질 월드컵까지 쭉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주장 안장을 예. 착용했던 제라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선수 조던 앤더슨 또 리버풀 조던 앤더슨은 저는 형철이가 뽑을만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주장 중에는 가장 또 임팩트 있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전 여기에 한 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누구죠? 리버풀은 아닙니다. 아스피리쿠에타 아니에요. 아, 최근 팀들? 자카 연기 죄송한데 이 새끼 이거 오바메야. 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행동들은 좀 어이가 없지만 존병세. 아, 존 테리. 존 테리는 저는 첼시 같은 팀이 주장을 잘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갑자기 해외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첼시는 외인 구단 느낌이 굉장히 다양한 국적 선수도 있었어요. 이탈리아 국적 선수도 있고 그런 첼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다 잡으면서 무리뉴랑 같이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그때가 첼시의 분기점입니다. 첼시라는 구단에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존 병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존 테리가 다행히 이제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첼시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 수비에서의 어떤 그럼? 확실한 능력들 올해의 아버지만 아니었을 뿐이지 뭐 상만 남았죠. 타이틀만 남은 그 기록인데 주장으로서 정말 훌륭했습니다. 예. 약간 다른 세대입니다만 똑같이 센터백으로서 저는 역할을 해줬던 선수는 콤파니도 맞아요.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경기가 많지만 그 콤파니 그리고 다비드 실바 아구에로 뭐 그리고 축구적으로 봤을 땐 중간에 야야투레도 있었죠. 아, 그렇죠. 그 코어 라인이 이어지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죠. 콤파니는 시티 풋볼 그룹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티라는 그 맨시티 그러니까 아부다비 그룹이 여러 구단들 시티라는 명칭을 한 여러 구단들을 본인들의 그치. 구단으로 뭐, 소유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콤파니가 그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죠. 그래요. 보드진과의 교류도 하고 팀 1군 선수들도 이끌고 정말 좋은 주장입니다. 그치. 여기에 이제 제 추천 핸더슨 조던 핸더슨 제라드의 뒤를 잇는 주장인데 전혀 어떤 과도기 없이 어색함 없이 말끔하게 팀을 이끌었는데 제라드 마이미 때 2014-15 시즌에 약간 부상도 있고 좀 약간 컨디션 난조로 벤치에 있을 때도 많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부주장이어서 아게르의 뒤를 잇은 부주장 그때 완장차고 경기 많이 뛰었고 2015-16부터 지금까지 쭉 리버풀의 주장으로 첫 챔피언스리그 처음에 이제 트로피를 들었던 건 챔피언스리그 그 다음에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이끌어낸 조던 핸더슨이었죠. 다음 누구죠? 다음은 제가 굉장히 터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두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은 로이킨 그리고 이 선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비에이라까지 비에라? 얘기하겠습니다. 라이벌이죠? 아, 같이 가는구나? 네. 들은, 예. 아, 로이킨은 키노게이트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있는 동안에 본인 이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카리스마는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비에이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 아스날 팬들이 비에이라 비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에이라 이후의 아스날의 주장의 역사가 이미 저희가 컨텐츠로도 만든 적이 있지만 너무 추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에이라의 어떤 그게 더욱더 돋보이죠. 네, 그렇죠. 네. 로이킨의 경우는 이 주장 완장을 찬 시간에 보면 97년부터 2005년까지 맨유 주장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맨유는 한 번에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트래블 했고 네, 퍼거슨 감독의 3년 연속 리그 우승도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로이킨이 그 주장으로서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커리어만 봐도 훌륭했다. 그럼요. 그리고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91년도부터 2005년까지 아일랜드 대표팀에 활약을 했는데 모든 경기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을 주장 완장을 착용한 채 아일랜드 대표팀을 이끌었다라고 기록이 나와있더라고요. 비에라의 경우는 역시나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 터프한 수비 그리고 토니 아담스 다음 은퇴 이후에 바로 주장을 넘겨받아서 아스날의 2000년대 초중반의 시기를 함께해줬던 그 카리스마. 비에라가 카리스마가 넘치다가 싸워가지고 이제 퇴장당하는데 못 나오는 경기에서 지금 빡쳐서 그렇지? 네. 아, 대단한 선수죠. 대단했던 선수입니다. 이후에 주장 계보를 보면 훨씬 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선호하나요? 어떤 느낌? 로이킨이랑 비에라 둘 중에. 저는 로이킨을 그래도 선호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래서 로이킨이 한일 월드컵에 못 와요. 로이킨이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한일 월드컵에서 난 로이킨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아일랜드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주장으로 보면 저도 로이킨이에요. 로이킨. 네. 근데 선수로서 보면은 선수로서는 좀 비에라가 더 좋긴 한데
종민이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네, 역시 비주장. 그렇죠. 네. 제가 비에이라에 대한 어떤 애증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비에이라만한 주장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 한국의 주장 두 선수 박지성과 홍명보입니다. 저는 그 해버지 네. 박지성 선수는 맨유에서의 커리어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해외 축구를 정말 퍼트린 물론 저는 그 전부터 보긴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이 한국의 남자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박지성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표팀에서의 박지성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언터처블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니, 중요할 때 승부를 결정지어준 건 다 박지성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네. 그 아자리 원정에서 기가 막히게 동점골 넣어줬던 그 헤딩골.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홈경기 원정경기 그 강호들을 만난 경기에서도 박지성이라는 존재가 골까지 넣어주면서 활약을 해줬고 항상 그 7번 달고 이 그때 유니폼이 이렇게 딱 붙는 유니폼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태극마크 이렇게 딱 두들기면서 이렇게 치는 환호하는 그 박지성 세레모니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압도적이죠 대표팀에서. 네. 정말 저는 그리스전 끊어내고 득점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한일전 네. 맞아요. 한일전의 산책 세리머니? 바운드를 네. 딱 차고 산책 세리머니 하는데 존나 쫄잖아. 그때는 7번이 아니고 다른 번이었어요. 아 그때 14번이었을 거예요. 와 그거에 대한 흔히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장이 박지성이야. 차올라,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홍명보도 마찬가지죠. 예. 4강 신화를 이루는 정신적인 지주 뛰어난 네. 캡틴 네.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그 이후에 이제 터키도 좀 실수를 하셨지만 예, 예. 네. 그렇긴 그래도 하지만 최단 시간 그래도 울룡타 예. 쌤이 이제 또 프리킥으로도 이제 복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4강의 사진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네. 이주 여기 안 나온 주장 중에 또 누가 우리 얘기한 주장 말고도 누가 있을까? 그냥 임팩트 있었던 걸로 따지면 나는 올리버 칸이 보여줬던 어떤 카리스마. 올리버 칸. 라모스. 아 라모스 빼놓을 수 없죠. 푸욜. 야 라모. 야 푸욜. 우리가 스페인 쪽을 생각을 좀 안 했는데 라모스 푸욜이네. 푸욜은 영주형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야. 맞아. 빼놓을 수 없지. 진짜 주장들 좋은 주장들 많아요. 미친 주장이죠. 라모스도 존나 멋있지. 맞아요. 그다음에 사실 지단은 나는 약간 실력적인 카리스마였던 것 같아. 그냥 저 아이씨 따라가면 우리가 우승하겠다. 맞아, 맞아. 완장 차고 뛰면 그냥 아 저거 따라갈지. 예. 네. 그다음에 옛날로 따지면. 카푸도 주장으로서의 저거 아 멋있다라는 느낌을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진짜 그 얘기한 게 잘 봐요. 라모스 있을 때, 푸욜 있을 때, 카푸 있을 때 다 그때가 진짜 황금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주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 커리어에서 성적을 냈거든. 맞아. 다들. 우리도 박지성, 홍명보도 그랬고. 맞아. 맞아요. 와. 그런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막 팍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각자 주장하면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재밌지 않나. 네. 재밌네요 진짜. 좋습니다.